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 이구만. 좋아. 세이브 한번. 세이브하라고 남겨놨구만. 아야야야야. 왼쪽부터야. 아, 야, 오른쪽을 만화문으로 했으니까 오른쪽 먼저 가는 게 먼저인가? 아이씨. 뭐해 마지 모임? 아 잠깐만, 저 돌을 이용해서 내가 넘어갈 수 있나? 그치. 아이쌍. 아, 뭐야, 맵스톤이 없어. 아니. 세이브하고. 찾아야 돼. 아니. 시벌 새끼. 저건 뭐 전주도 없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아, 아이씨. 안돼! 오지마! 됐다. 아니! 아, 다시 가야 돼, 씨. 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냐고. 아니 오지마! 오지마! 아, 제발 죽어줘. 그냥 죽어주면 안 돼요? 아, 존나 짜증나. 이 게임이야? 아, 똑같아. 또 죽었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머리는 도대체 왜 들고 다니냐? 대시라는, 대시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왜. 이걸 무력화를 시켜. 잘했어. 이제 하나 더 찾아야 돼. 나머지는 하나 어디 있을까? 아,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나? 저기 있다. 저기 넘어는 위에 올라가서 왼쪽이군.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이건? 저걸 올라가는 건 모르겠네.
제발 죽네 여기 가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 잘못 눌렀다 이거. 와 왜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높아요? 이거 위에서 얼른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를 통과하려면은 뭐 스위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건지. 뭐가 됐건 여기를 뚫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뚫으려면 조각이 4개 필요해. 근데 그 조각은 여기 있어. 여기 먼저 가는 게 우선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여기 숨겨진 길이잖아? 여, 뭐, 여기 있었던 거네. 이런 데에 숨겨졌냐? 아야! 아 미친 피 8개까지 8칸 까였어. 안돼 이거 못 참아. 아니 이거 튕겨내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걸 생각 못하고 어? 카운터 치는 방법도 있는데 뭐해 잔사바. 왼쪽에 있는 게 열린 건가? 아니 이건 뭐야? 그냥 굴려보는 건가? 일단 굴려보자. 여기 에너지들이? 좋아요. 세이브하고. 오. 아, 돌을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걸 막아서, 막으면서 가야 된다고? 저 어떻게 굴리지?
어, 아. 좋아. 아니 뭐야? 뭐에 맞은 건데? 이거 가시야? 아니 피가 9칸 8칸 됐다. 어, 딱 됐다. 돌 하나가 더 필요해. 이러면 돌이 필요가 없구나. 어떻게 올라가지 이건? 척바디가 가시라서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어어? 저거 통과하라고? 아, 마이크 컨트롤이 필요해 이거. 옛날에 했던 헬리콥터 날리기 게임 생각난다. 마우스 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 올라가고 마우스 클릭을 떼면 내려가는 그런 게임이었거든? 그래서 일정한 스피드로 이걸 눌러주는 게 중요했어. 마우스 클릭을 뭐 요즘도 그런 비슷한 게임 있지? 플러피버드라고. 플러피버드는 좀 성격이 달라. 헬리콥터 게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프로피버든 누르면 한번 올라가는 힘이 작용하잖아. 아씨.
미세한 미세한 아니 저 밑에도 가시야? 오른쪽부터 갔다 오자. 오른쪽이 막힌 길이니까. 난이도 씨발 급상승이야 진짜. 아 가속도 진짜 이게 가속도만 아니었으면 내가 바로 먹고 말았는데 남았는데 가속도도 신경 써야 할 요소 중 하나지. 에서 바꿔가지고 지금 마우스 방향키로 하고 있거든? 아 마우스 린다 그... 키보드 방향키로 하고 있거든? 근데 아 새끼손가락 쥐날 것 같아 누르다 했다 계속 하니까 왼손이 너무 아파서 지금 오른손을 왼손으로 모든 컨트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분산 컨트롤 하려고 내 방향키 바꿨어 WASD에서 오른손은 움직임을 제어하고 왼손은 높낮이를 제어하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수평비행 수평비행 천천히 내려가 고도 유지 좋아 아! 손가락 쥐날 것 같아 새끼 손가락 고도유지 고도유지 하강 상승 어디로 가야되지? 위에가 뚫려있군 아무것도.. 어? 뭐 있다 아니! 하강 조바심 내지마 조바심 내지 말라고 아 타타타 따다닷 좋아 여기서 대시로 넘어간 한 번에 넘어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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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였는데 방금 상승 조금 아 죽다 세이브 세이브 아니다 또 피눈물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이지
알짱. 좋아. This spirit another sacrifice evil. 이벨을 위해 희생된 또 다른 뭐 영혼이라는 거지 뭐. 니르? 니르라네 이번엔. 됐고 능력이나 줘. 차지 점프 이게 있으면은 위를 공격할 수가 있다. W 눌러서 차지를 하고 스페이스바로. 아, 멈추는 게 안 돼서 좀 어려운데? 세이브 한번 하고. 아니! 어 뭐야 이건. 차지 대시? 차지 대시 W 투 어택 에너미? 어쨌건 여기 트리플 점프가 탐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차지 대신에도 쿨템이 있나 보네. 대신 만화를 사용하는 거. 아니 저 점프 컨트롤 씨.
아니 왜 벽을 안 집어 이번에? 어 저기 뭐 있다. 아니 나 어 찾기도 힘들다 이씨. 어느새부턴가 월 점프는 사용하지 않게 됐어. 어느새부턴가 월 클라이밍을 얻고 나서부턴가. 맑은 하늘. 그러니까 크루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지만 선스톤은 여전히 모르겠다. 그녀의 공포다. 뭐 모르겠다. 잠깐 선스톤 내놔. 선스톤. 이제 이거를 저 화산에 갖다 놔야 돼. 죽은 거 아니었냐, 근데? 벌써 죽은 거 아니었나 얘? 마운틴 호루. 오케이, 여기로 가자. 어이 뭐야? 일로 가는 건가 그럼? 미친. 어떻게 다시 가라고? 아 잠깐만 왔던 게 다시 갈 필요가 없지.
아잉! 아이씨 진짜 아까부터 아니! 여기면 되겠지? 아니 내려가라고! 아씨 내려가라고! 클라이밍 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냐 근데? 그러네. 여기에 갈 수가 없네. 왔던 게 다시 가야겠네. 아니! 아니! 아! 세이브한다. 아니 거기서 백디시를. 정신 차려 대시 대시. 아니 중에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근데 저거 워프 이용할 때마다 빙글빙글 도는 거 진짜 어지럽다. 어이! 아 미친 뭐 하는 거야? 아 그거 우클릭을 해서 넘기라고 우클릭을 어? 우클릭을 해서 그리고 나는 차지대지를 쓴 적이 없다. 아, 뭐 하는 거야, 찬사바. 정신 차려. 아니, 불구덩이 또 왜 부딪히는데. 아니, 왜 자폭해? W에 손 떼, 너.
더블에 손 떼라고. 더블에서 손을 떼. 더블에 손 뗐어? 오케이 잘했어. 아! 더블에서 손 떼. 더블에 손 떼. 으! 아! 우클릭 했잖아, 우클릭! 왜 우클릭? 으응! 좋아.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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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범위가 좁았나? 좋아. 어, 완벽해. 이건 완벽했어. 열어줘. 조심하자. 어쨌건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어. 우린 너무 멀리 왔어. 많은 걸 잃었고. 너는 이제 포기할 수 없어. 미바스텐 더 프레이. 아 뭐야. 아 뭐야, 왜 자꾸 데미지를. 아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깜빡이 때 데미지 입는 거야 이거? 아니 난이도 왜 급상승이냐 너. 와이씨 존나 급상승이네 난이도? 심지어 깜빡거리는 게.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 규칙이 있긴 있지만 근데 너무 빨리 전멸해. 전멸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오래 닿아 있으면 데미지 입는 거구나. 점프를 많이 자주 할 것 같아. 아이씨. 올라갈 수 없어 이건. 어 뭐야 죽여버렸어 내가?
이제 월 클라이밍 대신에 그 월 점프는 쓸만하겠다 이제. 근데 이러면 어떻게 올라가냐? 뭔가? 아, 세이브할 곳이 없어, 세이브할 곳이. 왼쪽 운용함, 왼쪽 운용함. 오른쪽일 거야. 여기 어떻게 왔니? 잘 가. 세이브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아니. 난이도가 높군. 아니야, 여기 글라이드 타면 안 돼. 어떡하지? 하이 점프? 우리 락 어피어 언스테이블.
through my light. We might be to use them stop the lava, the spear. Yongha 멈췄어. 이제 어떡하라고? 다시 있던 곳으로 가야 되나? 아! 조심. 뭐 TP냐? 아. 아, 에이. 또 마우스가 관이 없네. 어떻게 하자는 거지? 좋아, 이건가 보다. 야, 이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이게. 아, 늦었어. 아! 이런 건 어때? 내려가서 위에 올라간 다음에 여기 차고 여기 가는 거야. 물인가?
아, 뭐 하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정신 차려. 하나, 둘. 아! 이게 늦었다고? 계획 다시. 아니야, 저기로 가는 게 아니야. 여기 끝부분에 있다가 하이점프 대기하고 있고. 왜 아 쉬프트를 누를 거야 내가. 아, 거의 했는데. 거기 마지막에 딱 대시까지 했으면은 말끔했는데. 하지만 계획이 맞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우! 대시는 아닌 것 같아. 대시 너무 멀리 간다. 아우. 아우. 아니, 뭐해? 위에를 보고 점프해야지. 위하고 아래 수직으로 올라왔네니까 어차피. 아 근데 너무 근데 너무 차이나의 그 순간이어가지고 이 근처에서 해야 되거든? 아, 또 쉬프트 눌렀어, 씨. 지금. 지금. 제발 지금 그 타이밍이 확실한 게 맞는데. 지금 아 타이밍 너무 빡빡하다. 아, 또 박치겠어. 조금 타이밍 널널하게 여기가 아니라 한 중앙쯤에 있어볼까? 아예 어디가? 아니네. 이쯤이 맞는 것 같아.
어, 됐다. 아. 어, 타이밍 개빡빡했죠. 아니, 어떻게 내려가냐, 이거? 어, 잠깐, 이런, 내가 못 가는데? 아이씨, 다시 부활했어, 저거. 왜 이렇게 빨리 부활해? 아, 또 개빡셀 것 같은 느낌. 하나씩 처리를 하죠. 하. 호.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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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러면 안 되는데? 위에 거 잡고 아래 거 날리면서 통통 하고 돌아와야 돼. 나도 돌아와야 된다 이거. 세이브하라고? 좋아. 좋아. 어,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세이브가 없는데? 큰일났다. 이건 좀 그것도 빡센가? 아, 마나가 없어, 씨. 돌고 점프 하이 점프. 어허. 교수님인가? 에버썰 뒤질래 진짜? 나 이거 존나 아 수신검 해버릴까? 기빡치네. 아! 어이 미친! 뭐야 방금 버그였어? 가면 되겠구만. 다시 올라가라는 거 아니겠지? 하구만 어렵지 않겠다. 하, 씨. 10세.
아슬 아슬. 세이브 한번 하고. 아. 마나도 먹었다. 자,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어떻게 갈래? 자, 가. 오우 쉣! 떨어지는 것도 피가 나는구만. 근데 너무 심각하게 많이 나는데? 아씨. 피할 수 없는 죽음. 아, 아, 야, 좋아. 아,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 씨. 대시? 죽여! 안 보여! 세이브! 야, 이거 어떻게 피하냐? 아니, 자동 올라타니 모션 진짜.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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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세이브 없어, 이제. 세이브 없다고. 집중 좀 해, 시발. 집중해. 집중해. 으악! 집중해.
아! 이게 뭐가 있지? 딱히 뭐가 있진 않군. 됐나? 내려갈 수 있어. 어, 레벨업 좋아. 어, 마침 딱 필요했어. 지나가 그냥. 세이브 그거 세이브하면 피가 차네.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세이브해야겠다. 어디로 가야지? 아래 왼쪽 오른쪽인가? 아니야. 에이, 에이. 아! 씨발. 아! 다시 한번 세이브 해야 되나? 먹자. 아이씨. 근데 아니 어 미리 하이 점프 준비해 놨어야지. 아이 통닭구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아니 뭐 아, 어째 흐르는 용화를 멈춰야 한다는 거지? 그래도 지나가야 돼? 아이씨. 아니 거기서 하이 거기서 차지레시를 어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 와, 아, 아직도 두 개 남았, 세 개나 남았어? 내가 무슨 부귀영화로 어쩌고 이 고생인지. 아, 이때부터 해결할까? 아니네, 이거? 잠깐만 이거 먹자. 이거 먹으면은 아이씨 뭐해 뭐하는 거야. 왜 거기에 또 박아버리냐고. 죽었다 이건. 으악! 뭐 하는 거야?
아니 뭐야 나 차지 아니 나 차지 점프 했는데. 아 정신 차려 찬사봐. 제발 뭐가 문제인데. 와치 롱 위듀 으끄끄끄끄 그치 완벽해. 아 아씨 아니 아이 시장. 둘. 짠! 짠! 아 왜 빨리 차지 점프 좀 하라고. 차이 점프가 어렵니? 아니 차이 점프가 어려워? 세이브 좋아 잘했어. 아니! 막으면 뭘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옮길 수 있나? 이걸 옮기면은 여기 위에 올릴 수 있고?
아! 시발. 좋아. 완벽해. 이건 조금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아, 수위가 낮아 죽구나. 없애야 돼 이거? 정박이 튕기기 말고 페리 말고 그냥 모아 쏘긴 하자. 모아 쏘겠다. 죽었죠? 아, 뭐해? 왜 가만히 멈춰 서 있어? 아, 저거 너무 세다. 아! 저게 피하는 게 어려워? 뭐가 피하는 게 뭐가 어려운 거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모아 쏘기만 하면 되잖아. 튕겨내서. 뭐가 문제였는데?
그래. 뭐 속에 한 순간에 쏘면은 쟤한테 페리가 먹힌다는 거지. 아 뭐야, 여기 내려갈 수 있네. 굳이 안 헤어치고 된다면은 뭐. 뭐 하자고. 온스 그랩 그라스프 이제 거의 다 잡았다. 어? 후루가 왔다. 보스전인가? 그냥 튀어야겠지. 아야. 아, 여기 다시 시작이야? 아니! 아, 용암. 아니, 매달렸잖아. 매달렸는데 왜? 아! 오래 있으면 또 안 돼? 밖에? 불 안 쏘는데. 그리고 매달렸잖아. 이번 거 매달렸는데 왜 그러냐고. 난 조작 틀리게 안 했다?
꼴랑이에요? 어, 불탄다. 빨리 가야 돼. 아, 저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한숨 돌리려고 했는데, 씨. 어, 생각할 시간이 좀 줄었죠.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응? 생각할 시간을 좀 씨발. 아, 아, 아니, 야, 왔어. 내려가고. 좋아. 침착해. 침착하라고! 아!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아니, 나 오른쪽 피했잖아. 오른쪽 들어왔잖아, 나무. 들어왔잖아, 오른쪽. 그래, 됐다. 좋아. 아, 아,
올라가! 들어가라고! 뭐 하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데 조종이 안 돼? 아, 잠깐만. 수목고 돼야겠다. 아, 손목 아파. 아, 손목이야. 아, 왜 안 붙이지? 좀 쉬었다 갈까? 쉬면 죽나? 그런 건 아니지? 어이, 쉬면 죽네? 불길 차올라가 죽는구나. 아니, 가는 길이 막혀버려. 뭐 하는 거야? 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하이 점프 안 해서? 아, 숨을 곳이 없어! 숨을 곳이 없어! 왔어. 뭐야, 뭐 더 올라가는 거 길 없어? 아니, 더 올라가는 길 없어, 저기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야, 저게. 진짜 올라가는 길 없어.
아씨. 지나가. 아, 왜 못 지나가는 거야? 제발 생각이란 걸 좀 해라. 생각이란 걸. 어? 제발 찬서봐, 생각 좀 해. 됐지? 점프 두 번? 한 번? 맞고 두 번? 아, 끝. 대시 왼쪽을 대시 오른 대시. 오케이. 방생 기륙. 뭐 하냐고! W 눌렀는데 왜 W 안 누르고. W 눌렀는데. 눌렀잖아. 시발. 아. 아. 들어가. 오른쪽. 아. 씨. 오른 W 눌렀는데 왜 하이 점프 안 되냐고. 차이 점프 안 되냐고. 이 게임 존나 이상하다니까. 내가 원 조작감이 가끔 개똥 같을 때가 있어. 지금처럼 말이야. 아니 나 그리고 2단 점프 안 했다고. 차이 점프 내가 원할 때 안 나가. 보통 차이 점프 새끼들. 아 진짜 오리 맞는 새끼들 진짜 존나 저주할거다 진짜. 아니 왜 또 안되냐고. 아 왜 안나가냐고. 아니 나 아니 아 차지 점프가 왜 안 나가냐고. 차지 점프 좀 조작감 좀 개선. 제 조작감 진짜 개똥이야 진짜 이 게임. 조작감만 진짜 조작감만 좀 조작감만 좀 어떻게 하면 괜찮은 게임인데 씨. 조작감 때문에 죽이 한두 번이어야 진짜. 내가 이 캐릭터 조작감이라는 게 내가 이 캐릭터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 느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얘 자꾸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행동을 자꾸 할 때마다 내가 너무 너무 화가 나. 너무 아 아
못 올라가지? 아니 왜 못 올라가냐고. 아니 저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이 게임 나 내가 원하는 이 게임 나한테 원하는 줄 수 있을까? 어? 아니 불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그렇다고 아무리 빡쳐도 찬서 봐. 서봐, 장 서봐. 이건 이건가? 아! 으아 뒤질 뻔했네. 풀리지 게도 업. 가자. 와 근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도 충격을 안 받았네.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 마지막 한 발자국이야. 니벨 윌 리브 원스 어게인. 니벨이라는 게 이 세계 이름인지 아니면 이 나무 이름인지 모르겠네. 아마 나무일 거야. 오이 쉣. 이거 내가 움직일 수 있네. 아이 완숙돼 간다. 빨리 가. 야 그거는 돌려줘야지. 어휴 그래도 완숙은 면했네. 반숙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달걀?
어이씨, 얘들은 나뭇잎에서 태어나냐? 우리 엔더 블라인드 포레스트 문 스튜디오에서 만들었고 나 이 게임을 맨 처음 봤었던 게 아마 2016년인가 그랬을 거야. 그때 아는 형이 이거 하고 있더라고. 뭐 그때 봐서는 되게 예쁜 그래픽이다, 뭐 그냥 그 정도, 2D 횡스크롤 게임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게 좀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 일단 되게 그래픽... 아 뭐라고 해야지? 3D면서도 2D 횡스크롤 방식을 채택했고 되게 뭔가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해. 굉장히 눈을 확 끌어잡는 그런 쉐이더나 뭐 그런 이펙트를 되게 잘 사용을 했어. 기믹도 되게 많아서 좋았고. 근데 문제는 이펙트가 너무 화려해가, 이 이펙트 화려하기만 하면 딱 좋은데, 근데 적군이나 그 적군이 발사하는 탄환이 그리고 난, 그리고 주인공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기믹들이 너무 눈에 안 띄어. 이게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게 좀 많이 문제였어. 이게 나한테 피해를 주는가? 안 주는가? 이거 내가 밟아도 돼? 안 밟아도 돼? 딱 그거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 바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죽었던 적이 좀 많았었지. 게임 자체는 뭐 메트로바니아식의 그런 게임이네. 나는 개인적으로 메트로바니아가 굉장히 좀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했던 그 메트로바니아 게임 뭐였지? 그 사쿠야 나이트 모시기, 하여간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 하고 나서 이 게임을 하니까 뭔가 확실히 이게 바로 메트로베니아지.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부금은 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부금 굉장히 잘 만들었어.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워터 엘레멘탈, 거기에서 그 물길이 딱 솟아오르면, 폭포처럼 딱 솟아오르면서 딱 나올 때 나왔던 부금이 굉장히 그 인상이 깊네. 레벨 디자인은 레벨 디자인은 생각보다 괜찮았어. 레벨 디자인 좀 이런 기믹 저런 기믹 이런 건 좋은데, 근데 마지막인,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너무 빡치는 기믹이 너무 좀 있었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방금 클리어했던 그 쿠로가 달려들고 있는데 난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기믹들. 그리고 근데 맞아,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 그게 좀 없게 했었어. 딱 두 번 정도 걸렸나? 씨발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딱 그걸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이 게임은 딱 그게 딱 두 번 정도밖에 없었어.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건 좋았어. 목적지를 제시를 하잖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건 뭐야? 컷신이구나. 에너미 컨셉은 뭐야? 아, 게임 맨 처음 이렇게 만든 거였어? 스토리 애니메틱. 그게 멋있다. 이런 컨셉아트도 멋있고. 얘 두 개 끝이야? 진짜? 비하인드 더 씬 얼리 비
아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이거는 이제 세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나 보네. 그치? 이건 시퀀스 콘셉이야. 어쨌건 재밌네. 그래, 감상은 여기까지. 게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다른 사람이 추천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은 난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게임 10시간 정도 했는데 딱 플레이 시간도 적당했어. 재밌었다. 어쨌건 우리 엔더 블라인드 포레스트 기록 여기까지.